YTN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며 통큰 만남 대야 라는 기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제와는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통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를 정쟁적이라 꼬집으며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쌈박질 하려고 만나면 그런 만남 필요 없죠. 어제 실무 협의 뒤 지도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의제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의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이나 윤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지금도 그 상태죠.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트럼프도 자기 나라에서 다 그런 거 다 법에 가서 재판에 나가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는 윤 대통령도 그 야당 대표가 범법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연루돼 있는데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대통령도 여당 대표를 이제 파트너로서 만나서 서로 조율하고 도움도 요청해야 되겠죠. 그렇다 해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따로 국회의원 따로 해놓은 게 그냥 숫자 많아졌다 해서 대통령 함부로 없인 여겼다는 큰 코다치죠. 그의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의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잘된 거네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문정부 때 산모녀 자살 사건 다 그 문정부 때 일어난 거예요. 더 참혹한 현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세금도 깎아주고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싼 그냥 그런 그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잖아.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정제를 덜한 경유가 비싸고 휘발유가 싸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상태까지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휘발유가 비싸고 정상적으로 경유가 지금 싸졌죠. 그 엄청난 폭탄 세금으로 빚을 내서 세금을 내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지금 안정되게 좋아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집값이 튀니까 많이들 자살했어요. 무슨 민생에 참혹한 현실은 그때였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의를 잘 들어 난국을 타개할 방법 고민을 해 줄 것이라고 하고 전국에 25만 원 민생 자금과 최상병 특검법을 여러 의제를 제안하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은 대신에 일단 만나 얘기를 나누자고 답했다는데 아니 25만 원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라 빚이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임신부들 출생했을 때 1억 주는 것이 거의 훨씬 낫지. 그 25만 원 불러서 그 나눠줘서 그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겠어 그게. 나라 빚만 되죠. 영수회담이 급물살 타자 국민의힘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영수회담에 대한 이 대표 생각이 맞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이가 머리는 좋죠. 재빨라요. 가치관이 조금 그거에서 그러지. 윤석열 대통령은 멀리 좀 내다보죠. 그리고 인품이 됐어요.
여야가 여러 국가 과제와 현안에 대해서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해 가면 답을 찾아갈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 통큰 만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자주 민주당이 정쟁 관련 의제를 들고 나와 회담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쌈박질 하려고 영수회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보고 오고 싶지도 않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22대 첫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 참패 이후에 지도부 공백 사태에 직면한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 후보군 당대표로 나경원 당선인, 원내대표 후보로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오전 마감이 됐고 친명계 전 최고위원 3선의 박찬대 의원이 단독 후보로 입후보했다고 그러네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4선의 서영근, 김민석, 3선의 김성환, 한병도 의원의 물망에 올랐지만 박 의원으로 교통정리되는 기류로 모두 출마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더민주가 왜 민주겠어요. 하지만 원내대표 단독 후보 소식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친명 일색으로 개편됐다고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봐 보기에도 이게 옳지 않네요. 그럼 뭐 이재명 패거리로 이렇게 다 채웠나 보죠. 4선 의원도 있고 3선 의원도 있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은 몰아주기로 하니까 다 그만뒀다는 게 그거 우습잖아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의 허리끈을 졸라매게 했던 세금을 감면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다시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뛰어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높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지금 막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LG, SK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삼성 죽이기처럼 이런 것짓 안 하잖아요. 다 풀어주고 뛰게 하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많이 그런 것들에서 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뛰어서 지금 경제가 지금 호전되고 있어요. 본래 2.2%보다도 더 지금 2.68%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좋은 일이에요. 그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높게 올라갈 전망이라는 거예요. 벌써 1분기에서 그렇게 그런 성과를 나왔는데 이런 마당에서 국가에 무리를 주고 후세 부채가 되는 전 국민 25만 원 보조금은 인기몰이고 차라리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는 산모에게 1억 주는 게 국가적으로 낫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를 봐서. 25억 주놓으면 우리 저기 손주들 우리 자식들이 다음에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모한테다가 아이 낳는 산모한테 1억 주면 우리 인구 소멸국가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게 미래를 봤을 때 훨씬 그게 25만 원 받아서 뭐에 쓰겠어요. 저 출산 저 산모한테다가 1억 주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 그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죠. 나는 이거 25만 원 대부분 국민들 다 이거 반대해요.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만약에 이런 것은 국가에 지금 있는 국가한테 부채를 안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국가 부채가 늘었냐 어쩌냐고 공개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꼼수예요. 얄팍한 꼼수. 나는 25억 국민들한테 주는 거 그 25억 큰 도움도 안 돼. 그건 차라리 산모 출산 산모한테다가 1억 줘서 애 낳는데 인구 소멸 국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의 25 발언은 인기 발언이고 국익에 위한 게 아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국익에 이득이 되려면 제발 쓸데없는 걸로 저기 논쟁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걸 그런 걸 했을 때 야당이나 이재명이도 막 삐뚤어지고 돌아섰던 국민들이 다시 호응을 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계속 그 정부 발목 잡고 못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못하게 되면 또 지탄하고 공격하고 이런 식의
것은 더 이상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YTN 2024년도 4월 26일 기사.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 여 통큰 만남 대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